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 요리의 직연 질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요리 시작할 건데요. 어떤 요리일까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죠. 뿌리 음식인데 앞에 연을 했으니까 네. 좀 특별한 요리. 마. 마. 마를 마? 가지고. 네. 마? 마? 마. 마로 우리 뭐 네 번 하나요, 스님? 네.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 마, 마. 묻지마. 어때요? 묻지마 시리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 직연 스님이 만들면 과학과 또 멋과 맛이 함께 하니까 어떤 요리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재료 소개 먼저 할까요, 스님? 네. 마. 네. 순두부. 순두부. 김. 김. 참기름. 소금. 깨소금. 냄새가 지금 솔솔솔솔 나고 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의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있는데 정말 보기에 너무 단순해 보여요. 단순하지만 이게 이제 식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네. 위를 편안하게 마니까 어때요? 마는 왜 우리 보통 그 위를 편안하게 한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마만 그냥 하면 그래서 제가 네네. 이제 순두부를 섞어서 네네. 아주 요리도 되게 쉬워요. 근데 효과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어요. 정말요. 저는 일평생 위가 아파가지고 음식을 마음대로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기는 먹어요. 먹고 나면 꼭 탈날 걸 각오를 하고 먹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주의점이 있어요. 마는. 네. 그러니까 알러지가 많아요. 아,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그 끈적끈적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깔 때는 그 네. 장갑을 끼고 하고 장갑을 끼고. 오늘 제가 인데 이렇게 까자마자 끈적임이 없잖아요. 왜 이럴까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뜨물에 담궈놨어요. 뜨물에. 네. 근데 갑자기 뜨물이 없다 이럴 때는 네. 밀가루를 풀어서 밀가루에다 담가놓으면 이렇게 들었을 때 끈적이질 네. 않아요. 김이에요. 가위로 네. 쉬울까 모르겠지만 채를 곱게 네. 썰겠습니다. 김으로 이렇게. 채를 썰어요? 네. 가위로 네. 이렇게 네. 일단 한번 네. 이렇게 많이 김도 들어가진 않지만 이렇게 네. 놓고 해서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채를 쓰는 거 이렇게. 오 정말로 채가 썰리는데요? 네 이렇게. 네. 굵은 거예요. 이게 굵다고요? 네. 네 저한테 또 미션을 네,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네. 끼고 말을 네 갈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갈면 돼. 잘 갈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게 약이에요. 위를 보호하는 약. 그래서 마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마도 천마 장마라고 해요. 얘는 그냥 길쭉하다 그래서 장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마는 이렇게 뭐랄까 무슨 주먹 쥐어놓은 것 마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야, 좀 이렇게 맛도 조금 틀려요. 이 강판을 갈 때요. 네. 아래 위를 가는 것과 돌려가면서 가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갈아서 건더기를 써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래 위로만 하면 물이 덜 생겨요. 아. 근데 만약에 이제 국물을 써야 되잖아요. 즙을. 그럴 때는 네. 돌려가면서 하면 훨씬 물이 많이 생겨요. 이 강판을 쓰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네, 맞는지 틀리는지 집에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꼭 실험해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마음에 드는 댓글이 나오면 직연 스님의 쌀국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헐. 자, 이렇게 해서 위험한 부분은 빼고 네. 말을 이렇게 갈았어요. 네. 그리고 나면 이거를 그릇에다 쏟는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받으니까. 보세요. 말을 네. 갈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이제 그래서 순두부를 좀 넣는 거예요. 순두부를 곱게 넣어도 되고 여기 순두부 들어갔어 표내려면 이렇게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어떻게 넣느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넣는 거라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요. 살살살. 또는 나는 고운 입자가 좋다 그러면 좀 부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소금 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참기름도
거기다가 같이 네. 네. 이러면은 또 그다음에 깨소금도 아예 섞으세요 같이. 그래서 어때요? 먹으면 왠지 건강해질 것 같지 않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김이 오른 데다가 네. 찔 거예요. 그래서 넣고 딱 덮어서 5분만 지나면. 5분요? 네. 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마는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많이 이렇게 썩은 것도 있고 눈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아까 깔 때도 알러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 생 것을 잘못 먹으면 그 더 큰 알러지가 생길 수 있고 사실 이게 진짜 생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마늘. 그래요? 근데 왜 우리 스님들 가끔 이렇게 하면 들기름 이렇게 올려서 소금 뿌려서 내놓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완전히 진짜 다 이거 하고 식초물이라도 한번 그런 방편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네. 큰일 나요. 자, 뚜껑을 열어볼까요? 이렇게 기대가 짠! 우와. 물이 이렇게 생겨서 이걸 쳤어요. 뭔가요? 그래서 꺼낼 때도 물 끄고 네. 장갑으로 네. 그릇 그 가해를 잘라서 이거는 완성. 그다음에 이건 지일 스님용.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맛보기. 김을 조금 네. 올려줄 거예요. 김도 안 올렸는데 맛보기 먼저 얘기해. 자 이렇게 해서 김. 네. 어우 채를 너무 잘 쓸었어요. 그죠? 그래요. 저도 갖고 잘 뜨거울 때 이렇게 넣으면 사실은 팍 쪼그라드는데 녹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잘 찍어주세요. 감독님. 부드럽죠. 음식을 먹기 전에 먹어서 위를 운동도 시키고 위 보호도 하고 네.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밋밋한 맛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소하고요. 이 마에 그 마가 맛있네요. 마가 맛있네요. 저 두부도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특이한 스님인데 특이한 체질인데 아니, 특이한 체질하고 지금 요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 제가 두부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담백하고 간이 또 딱 맞아가지고 입에서 감칠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입 안에서 싹 아주 예쁜 맛이 하면서 딱 넘어갔습니다. 아 정말 정말 맛있고 이거 저는 안 좋아하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저거 별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수능도 보잖아요. 그거 시험 되기 전에 한 열흘 전서부터 늘 이렇게 복용을 하면 위가 좀 많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위가 편안하면 또 마음도 좀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네. 아, 묻지마, 이게. 마요리. 묻지마 요리. 앞으로 다음 편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스님. 네. 다음 시간은 뭘까요? 비밀, 묻지마. 맞습니다. 묻지 말고 올라오면 하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